G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D대기 한 일이고요. 엘렉트론의 마그네틱 모멘트는 두 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통 오비탈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원래는 그냥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는 거였는데, 2mc분지 2에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는 거였는데, 스핀인 경우는 뭐예요? 이게 2mc에 여기 두 배가 더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스핀웨어 향거산. 그래서 지먼 이펙트가 두 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이후에 이게 1900몇 년이냐면 이게 1918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게 슈빙거가 여기에 좀 약간의 그 1000분의 1의 크랙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게 1943년인가 그래요. 1943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2차 대전이 거의 끝났으니까 1944년쯤 됐겠죠. 1944년이나 사실 슈빙거. 이게 뭐냐면 G가 뭐냐면 1 플러스 알파 오브 2 파이 곱하기 2다. 2가 아니라 약간 1000분의 1의 크랙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퀀텀 엘렉트로 다이내믹스의 이제 출현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 업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QED를 계산해서 보통 이제 데몬스트레이터는 가장 그 뭐랄까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2파이분의 알파입니다.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재미도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내가 여기서 이제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게 이거 하는 시간이면 뭐 다른 거를 좀더 많이 할수 있겠다 그런 거고. 대신에 이제 요거를 숙제로 내겠어요. 숙제를 내고 이거를 내가 이제 그 기말에 시험에 아마 낼 거다. 요 숫자를 계산해라. 근데 대신에 여기서 내 스케치는 내가 해줄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약간의 그 디테일을 메꾸는 거예요. 네, 계산의 이제 방법은 이런 겁니다. 테크닉이 뭐냐면 우리가 이 감마 팩트 이게 사이바 이게 엘렉트릭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디에 이제 들어있느냐 하면은 물론 이거 인터랙션 텀에 들어있어요. 그 인터랙션 텀을 통해서 저번에 우리가 이걸 G 팩터가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엘렉트로마그네틱 커플링을 생각을 해가지고 D 슬래시 마이너스 M 사이를 이제 뭐 D 슬래시 플러스 M을 해가지고 여기로부터 뭐냐면 F 뮤뉴 시그마 뮤뉴 텀을 갖다가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읽어내면 물론 제일 확실한데 퀀텀 커렉션을 갖다가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는 없거든. 이거는 뭐냐, 그냥 클래식한 일이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고. 퀀텀 메카니컬한 이 커렉션 팩터를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느냐 하는 게 사실은 퀘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이바 감마 뮤 사이하고 A 뮤하고의 커플링이 이제 바로 E라고 하는 그 스트렝스가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 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버텍스라고 그러는데 버텍스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사이가 들어가서 사이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mu가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보텍스고 여기에 E times 감마 mu라고 하는 여기 E times 감마 mu라고 하는 팩터가 여기 항상 보텍스마다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럭처가 E2DIL의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I가 항상 여기에 붙습니다. 이 I가 이게 파인만 룰이에요. 보텍스에 대한 보텍스 팩터가 여기 붙는다. 그래서 들어가는 놈을 모멘텀 P, 나오는 놈을 P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요 놈이 클래식하게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U 바의 P 프라임 감마 뮤 요걸 갖다가 I, E까지 붙일까? U 이게 P 요게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파인만 파인만의 이제 결과죠. 파인만 룰의 결과예요. 이게 퀀텀 커렉션을 더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하나 더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제 원룹 커렉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더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 이제 P, P 프라임, K라고 그럴까? 이걸 갖다가 P, 이게 뭡니까 결국? 이걸 Q라고 그래. 이 모멘텀을 Q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P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Q가 방향이 뭐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P가 들어가서 나간다 그러면은 p 마이너스 p 프라임일 거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반대니까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나간다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p 마이너스 p 프라임 들어온다 그러면 p 프라임 마이너스 p일 거고. Alright.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여기는 P고 여기는 뭐예요? P 기왕이면 다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온다고 그래요. 들어온다고 그러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여기는 P 플러스 K고 여기서는 P 프라임이니까 여기가 뭐 해야 돼요? P 프라임 플러스 K여야 K를 주고서 P 프라임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원래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만 룰에 의해서 여기에 익스터널 라인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써보면은 이게 u 이거는 뭐냐면 u 바 p 프라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끝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 그러면 i e 감마 u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감마 u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것이 여기 감마 뮤가 있고 여기에 감마 뮤가 있어. 감마 뮤 감마 뭐 여기는 람다라고 그러면 될 텐데 이 놈이 뭐냐 하면은 항상 이 놈과 이 놈을 연결하는 놈이 이게 포톤의 프로포게이터가 되겠지. 포톤의 프로포게이터가 마이너스 I 오브 K 스퀘어드에 이게 아니 이게 뭐냐면 g 뮤 마이너스 그래서 뮤 스퀘어드 오브 k 뮤 k 뮤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k 뮤가 이런 거 뭐랄까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컨저브드 모멘텀들을 만나면 다 이게 킬아웃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해도 뭐 큰 상관이 없어요. G 뮤 뉴라고 상관이 없고 그래서 뉴하고 람다하고가 여기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은 뉴하고 람다하고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놈을 갖다가 이것이 보텍스가 여기 뉴
아래에 다운 뉴 이렇게 큰 트랙 뜯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여기 감마 뉴가 됐고 그 다음에 일로 돌아와서 감마 뉴가 있어요. 그 전에 이게 뭐가 있냐면 이 프로포게이터 팩터가 p 프라임 플러스 k 슬래시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뭐예요? 이놈이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전에 여기 있고 i 2의 감마 여기에 이제 뮤가 있어. 뮤가 있고 이게 여기에 이제 프로포게이터가 또 있어요. 이게 프로포게이터가 i 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p 플러스 k니까 p 플러스 k 슬래시 마이너스 m.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마 뉴가 있는 거지. 감마 i 2의 감마 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가 컨트랙션 된 효과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i의 케이스 큐브. 원래는 아까 이야기한 바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뉴, 여기가 람다, 여기에 g 뉴 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 g 뉴 람다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걸 뭐 이걸 갖다가 이게 내리면은 람다를 내리면 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뉴로 쓰고 포톤의 프로포게이터는 k 스퀘어드 오브 마이너스 i로 된다는 것을 그냥 가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 p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펙터예요. 그래서 external line은 electron의 external line은 이런 그 wave function factor를 주고 이제 사라지는 거고, internal line은 다 propagator로 이제 바꾸는 거고, 그게 이제 파이만 룰이야.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게 이제 원루비 리절트야. 여기서 그래서 뭐 한없이 계속 되겠지 여기에. 그다음 거는 뭐예요? 뭐 이런 게 오케이 이건 좀 그러네. 그다음 거는 뭐가 되나? 뭐 여기에 이런 게 붙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봐. 여기 이런 게 붙을 수가 있고. 뭐 안에 이런 것도 붙을 수가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썸을 해나가는 건데 슈빙거가 계산한 것은 이게 파인만의 랭귀지로 말하면 요 텀 두 개를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U 바 P 프라임 감마 빅 감마 뮤 빅 감마 뮤의 IE 곱하기 UP. 이거를 이렇게 이제 놓고 감마 뮤를 그럼 이제 감마 뮤가 뭐냐 하면은 감마 뮤는 감마 뮤 플러스 뭐예요? 요 IE 한 개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 델타 감마라고 그러면 이걸 델타 감마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그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선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소위 굉장히 그 중요한 골든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어. 골든 디컴포지션. 그게 뭐냐면 이 감마 뮤 안에 감마 뮤가 그러니까 이 온실 안에 equation of motion의 솔루션인
이 익스터널 라인 사이에 끼이면 음남유가 다시 말해서 U 바 P 프라임 U 사이에 끼면 이놈의 P 프라임 플러스 P에 하고 이거하고 P 프라임 마이너스 P 아 뉴에 I 시그마 뮤 뉴 하고의 이게 썸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charge factor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magnetic momentum component라고 그래. 이걸 charge component 하고 magnetic moment component라고 그래. 그다음 U 이게 U가 U가 되는 거지. P, P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시그마 뮤 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시그마 뮤 뉴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이게 시그마 뮤 뉴의 데피니션 2분지 i의 감마 뮤 감마 뉴의 커뮤테이터거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사실 서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 하면 분명히 감마 뮤를 2분지 1에 감마 뮤 감마 뮤의 안티 커뮤테이터와 커뮤테이터의 합으로 쓰는 거죠. 감마 뮤 감마 뮤의 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Right? 그래서 여기다 i를 곱하고 여기다 i를 나눠서 일단 시그마 뮤뉴를 확보를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P하고 컨트랙션 시키고 다른 하나는 P'하고 컨트랙션을 시키면 이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P 슬래시는 U 앞에 오면은 이것은 M이 돼요. 그 다음에 P 프라임 슬래시는 여기에 뒤쪽에서 이렇게 U 바하고 옆에 U 바 옆에 서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P 슬래시는 이거는 이게 또 M이 됩니다. 이게 또 equation of motion이에요. equation of motion을 U로 쓰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P 프라임 여기다가 U 바 P 프라임이 그러니까 여기에 U가 있고 UP가 있으니까 요쪽에다가 뭐예요? P 뉴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양쪽에다가 P 뉴를 곱하면은 뭐가 되나?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두 배의 G 뮤 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G 뮤 뉴 마이너스 I의 시그마 뮤 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감마 뮤 감마 뉴가 이거는 어느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오른쪽에다가 P 뉴를 걸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 뮤의 P 슬래시가 이거는 뭐냐면 뮤뉴 하면은 P 이게 뭐가 되나? P 뉴가 되는 거지. P 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시그마 뮤 뉴의 p 뉴가 되는 거죠. p 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UP를 걸면 UP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UP 앞에서는. 그 다음에 따라서 왼쪽에다가 P 프라임 U를 갖다가 왼쪽에다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곱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뭐냐? P 뮤를 갖다 곱해.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P 슬래시 감마 U는 P 예, 그다음에 U 바 P 프라임을 이렇게 하면은 U 바 P 프라임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여튼 이 이게 뭐냐? 예? 이건 뭐가 돼? 왼쪽은 뭐가 되냐? 왼쪽은 이게 됐는데 오른쪽은 이건 뭐냐면은 예? 이거는 저기다가 P를 곱해서는 P 프라임 뮤에 뮤에 왼쪽에서 뭐를 갖다가 곱한 거지? 내가 아까는 오른쪽에서 P 프라임 왼쪽에서 P 프라임을 갖다가 곱한 거야. P 프라임 뮤를 갖다가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곱해지면 이게 올라가 가지고 P 프라임 업 인덱스 뮤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I P 뮤의 프라임에 뮤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양변의 양쪽에 샌드위치로 시키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덱스 덤미 인덱스를 이제 여기서 뭐랄까 뮤로 바꾸고 여기서 뮤뉴를 갖다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뮤를 뮤로 바꿔. 뮤를 일단 바꿔. 뮤로 바꾸고 그냥 뮤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뮤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덤미 인덱스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하면 이건 뮤뉴에 대해서 안티시메트릭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위에처럼 바꾸면 이게 플러스 I P 프라임 뮤 하고 시그마 뮤뉴가 되는 거죠. Right? 근데 왼쪽은 뭐냐면 P가 U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M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P 프라임이 U 바 앞에 오니까 이것도 M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액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둘 다 뭐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다가 U 바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를 시키면 왼쪽은 뭐가 되냐면 2M에 U 바 P 프라임 U가 되는 거고 감마 뮤 U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돼요 이게? U 바에 P 플러스 P 프라임에 뮤 플러스 P 프라임 뮤 빼기 P 뉴 그러니까 이거에 뉴스 컴포넌트에 플러스 I 시그마 곱하기 I 시그마 뮤 뉴가 되는 거지. 예. P U over P.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양변을 2M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야기하던 고르던 디컴포지션이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은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만 걸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만 걸면 이게 뮤 돗 B라고 이게 사실은 P 프라임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마그네틱 필드만 걸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양변에 이제 A를
걸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인터랙션에 비례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건 사실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사실 이게 데리버티브 p 프라임 빼기 p라고 하는 것이 데리버티브에 비례하는 데리버티브 역할을 하는 거거든. 양쪽에 샌드위치 쉽게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시그마 뮤뉴 그 다음에 이게 데리버티브 하고 여기 2m 해서 데리버티브는 어디에 걸린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A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에 해당하는 놈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B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의 데리버티브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Q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멘텀 스페이스로 오면은 이게 모멘텀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거고 Q뮤 A뮤 이것이 돼서 결국 이 텀은 콘스탄트한 뭐 콘스탄트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양변에 A뮤를 갖다 곱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마그네틱 필드에 해당하는 거고 이놈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A 자신에 해당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 텀이 마그네틱 모멘트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계수가 이 텀의 계수가 마그네틱 모멘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감마 뮤라고 하는 버텍스가 퀀텀 미케닉 이러한 버텍스가 퀀텀 미케니컬한 어떤 그 프로세스로 인해서 어떻게 모디파이 되는가를 보면은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뭐 한 거야? 이건 그냥 클래시컬 레벨에서 이걸 그냥 디컴포즈 한 거야. 디컴포즈 하고 보니까 이 버텍스가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그네틱 모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Al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빅 감마를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이놈을 계산을 해가지고서 델타 감마에 얼마만큼의 커렉션이 생기는가를 보면은 그 커렉션이 바로 이놈의 커렉션을 줄 거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놈이 얼마만큼의 커렉션을 주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함으로써 이 고르던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마그네틱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서 사실은 이 마그네틱 모멘트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그냥 테크니컬한 일이고 교과서에 호주얼 미주얼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파트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그 스킵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 졸잖아 지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의 다 졸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놈을 이제 계산을 했다고 치죠. 이놈을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놈을 계산을 한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델타 어떤 J라고 그럴까요? 어떤 델타 J가 있어요. 이 J가 여기에 이제 뭐 U 어떤 P와 P' 사이에서 J뮤를 해가지고 이 파트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전체를 J뮤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로렌츠 어떤 로렌츠 인바리언스 때문에 시어리가 로렌츠 인바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와 뭐의 합으로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감만 유하고 감만 유하고 그러니까 U 바 P 프라임의 감만 유하고 이걸 시그마 뮤뉴의 Q뉴. Q뉴는 뭐냐면은 P 프라임 마이너스 P예요. 이거의 합으로 밖에는 쓰여질 수 있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감마 뮤 더하기 I 시그마 뮤뉴 이거의 합으로 밖에는 쓸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것이 벡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로렌츠 인버전스 때문에 요거와 여기에 비례하는 텀과 여기에 비례하는 텀 밖에는 쓰여질 방법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개수를 갖다가 F1이라고 그러고 이걸 Q 하고 이건 Q는 이게 다 스칼라야 되니까 이건 F, 이걸 갖다가 이 개수를 갖다가 Q2라고 Q 스퀘어 이렇게 우리가 잡겠어요. 이게 F1, F2가 이제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크렉션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풀 J라고 그러면 그냥 J라고 하죠. 크럭. 다시 말해서 이 J가 뭐냐면 지금 뭐냐면 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뭐 이거 풀 다 썼다고 해요. 그냥 다 썼다고 다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럼 뭘 얼마만큼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해도 그 계산의 결과는 이 여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산으로부터 여기서부터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p 프라임 플러스 p의 뮤 오버 이거에 이제 비례한 텀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2m 그러니까 이거 세 개인데 로렌츠 인버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감마 뮤하고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는 이런 리니어 어떤 릴레이션십 p 이게 이저 익스터널 버텍스 익스터널 팩터 웨이브 펑션 앞에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치?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두 개만 펑션을 두 개만 디파인 하면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f3가 이제 여기 이거 더하기 f3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다른 하나로 다 표시할 수가 있어. Right? 하나를 다른 하나로 다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요 두 하나 둘 셋 중에서 두 개만 도입하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셋 중에서 두 개만 도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고르던 릴레이션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할 수도 있었고 이거 두 개를 할 수도 있었고 이거 두 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산 이거 보고 싶은 파트니까 살려두고. 이거를 이제 없앴어. 따라서 로렌츠 인버전스는 뭐냐면 F1, F2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폼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계산을 안 해도 안다는 뜻이야. 그리고 바로 이 릴레이 고르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 감만뮤를 이제 없애서 감만뮤를 이것과 이것의 합으로 써. 그러면은 이게 U 바 P 프라임의 뭐냐면 차지 팩터와 이놈 감만뮤를 이 버텍스를 차지 팩터하고 P1 플러스 P 프라임의 뮤의 2M의 이게 F1 Q 스퀘어드 플러스 I 시그마 뮤 뉴의 2M의 Q 뉴의 이거는 뭐냐면 감만 뮤를 저렇게 디컴포즈 한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아 F1 더하기 F2 Q 스퀘어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 Q 제곱이 Q 스퀘어드가 0일 때에 아 그때에 이제 이놈의 값만 아, 알면은 그러면은 아, 마그네틱 모멘트를 갖다가 아, 읽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다시 말해서 이놈이 이게 뭐냐면 마그네틱 모멘트의 어떤 크랙션을 주는 팩터야. 오케이. 그래서 왜냐하면 요 놈이 결국 뭐를 줄 거냐면 2를 줄 것이고 마그네틱 모멘트 2를 줄 것이고 요 놈은 뭐냐면은 그에 대한 크렉션을 줄 거라고. 자 그래서 아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 놈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풀 커런트를 계산한 거라고 그러면은 F1이 뭘 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아, 차지 정확히 이게 아, 이거를 갖다가 IE라고 그러면은 차지를 뺀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IE가 될 것이고 그러면 F1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F1의 제로는 이게 차지 값이 이게 뭐냐면 정확히 1이어야 돼. 그리고 그 마그네틱 모멘트의 크렉션을 주는 팩터가 다른 게 아니라 F1 제로 더하기 F2 제로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아 바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1이고 이게 이 turns out to be 이게 알파 오버 2파이라고 하는 게 그 클레임이에요. 이게 그게 스토리야. 그리고 사실 저거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아 뭐 몇 가지 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K에 대한 썸메이션이 빠졌네요. 이건 또. K에 대한 썸메이션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 D4승 K 오버 2파이 4승에 대한 썸이 있는 거죠. 파인먼 룰에 의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적분 계산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감마 매트릭스의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몇 가지 테크니컬한 얘기가 있는데 메인한 어떤 줄기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놈이 뭐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틈을 또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잘 보면은 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 요 F2의 무슨 말이에요 이게? F2의 뭐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 F2의 개수만 읽어내면 되거든. F2 제로만 읽으면 내면 되기 때문에 F2 제로만 읽어내면 되기 때문에 저 계산에서 나오는 저 이놈을 갖다가 뭐와 뭐의 합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은 감마 뮤하고 이 계산은 거꾸로 하는 거야. 사실. 감마 뮤하고 P 플러스 P 프라임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쫙 계산을 하는 거야. 요 양을. 왜냐면 요거를 딱 뽑아내려고 그러면 어려워.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이놈은 로렌츠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표현을 하든지, 이거 두 개로 감마 뮤와 시그마 뮤 뉴 큐 뉴로 표현을 하든지, 혹은 p 플러스 p 프람 이거 두 개로 표시를 하든지, 혹은 이거 두 개로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계산은 이것과 이것과 이거의 합으로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팩터를 뭐 그냥 적당히 막 이제 굴려가지고 감마 뮤에 비례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날려요. 사실 그게 제일 많거든. 감마 뮤에 비례하는 걸 다 날려. 오케이? 그러면은 감마 뮤에 비례하는 걸 다 날리고 나면은 남는 게 뭐냐면은 이거에 비례하는 템입니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몰라요?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서 슈빙거가 알파하고 2파이를 이제 얻었는데, 네. 이 계산을 이제 그 슈빙거가 잘 해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려야 될 게 아니고 뭔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저것이 그게 이제 QED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더 이상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이걸 계산 오늘 다 못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모든 어떤 스텝들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파이 포 시어리에 있어서 파이 포의 코에피션트를 람다라고 그러면은 이 람다가 파지티브면 이게 리펄전을 준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어요. 엔 보존 엑시오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이야기했었던가요? 이게 저 그냥 단순히 스칼라 익스체인지를 하면 두 개의 파티클은 파일을 갖다 가지고서 주고받고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어트랙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쵸? 저 보호존을 갖다가 어떤 파티클들이 보호존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게 파일을 갖다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attraction을 갖다가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시험에도 내가 냈어. 그치?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repulsion을 준다. 이 interaction 텀으로 주어져 있는 lambda 5가 이게 lambda가 positive면 이게 리펄전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중요하지만 여기 도입되는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혹시 좀 지우기 전에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해서 알파분의 2파이 이게 결국은 내가 이거를 계산하는 것을 기말까지 기말 시험 때 같이 1번 문제로 적어갖고 와요.
교수님 그저 어? 왜 앞에 것만 계산해도 그 G는 나오는 거죠? 그냥 E는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E가 나오는 거예요. E.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알파 오버 2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지난번 과목을 안 쓰고도 이겼었는데. 어? 지난 수업에 그걸. 그럼 이제 그걸 지난 방법으로 내가 유도를 못한다니까 이거를. 아, 그 앞에 텀이 이제 지난 거 없이도 이제 새로 인가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알파버 2파이가 무슨 대수냐고 이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1000분의 1이 웬 대수냐 그러겠지만 그 1000분의 1이 굉장히 대수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분의 1의 크렉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확히 매주를 하니까 정말로 세어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확히 똑같더라. 그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물리학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업적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그 이게 이제 고무대가 이게 고무가 돼 가지고 이제 일본의 키노시타 같은 사람이 소수점 이하 12제짜리인가 11제짜리인가까지 계산을 했어. 이게 포룹까지 계산을 했다고. 그건 정말 계산에 신만이 할 수 있는 계산이야. 수천 개의 다이어그램을 계산을 해야 되고. 평생을 거기에 이제 계산에 바친 사람도 있는 거야.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로 하는 거죠. 자, L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의 라그랑지안이 2분의 1의 d mu phi 스퀘어드 또 뭐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m 스퀘어드 phi 스퀘어드 하고 마이너스 그냥 람다 phi 4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내 맘인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저 옛날에는 24분의 1, 4팩토리얼 분의 1로 이제 했었지. 오늘은 뭐라며 얼마라 그럴까? 4분의 1이라고 그랬어. 4분의 1.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유용한 테크닉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놈을 이제 계산을 못 하는 거지. 이놈만 있으면 그냥 정확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근데 이놈을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놈이 계산, 이게 파이퍼 세어리가 인터랙션 텀이 문제죠. 그런데 이 파이퍼나 이런 그 쿼틱 텀을 갖다가 없애는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 뭐냐면 보시면은 후바드 스트라트로비치. 가자 썼는 점을 교과서에 가서 이름 이 사람 이름으로 생각을 찾아보세요. 후바드 스트라 트로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일인데 여기선 d phi의 e to d i l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일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mv의 quadratic term, 시그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phi squared term을 이걸 더해 이렇게 이런 걸 설사 더한들 혹은 뺀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그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시그마 인테그를 하면 뭐예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텀 아니야 그냥. 그치? 어떤 트리비얼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의 효과는.
그치? 그래야 안 그래?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 여기 있는 요 텀을 오늘 내가 여기다가 쓸게. 다 써봐. 닷닷닷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람다에 파이 4 텀을 i까지 공통으로 하자. i까지 하고 이 텀을 잘 주물러 가지고 이 텀을 잘 주물러 가지고 이거를 그냥 캔슬 시키도록 아 여기 있는 거를 조절을 하자. 그게 아이디어야. 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굉장히 뭐 이상하게 쓰는 책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열심히 읽어보면 있듯이. 뭐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파이 스퀘어드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람다를 갖다 그냥 더하면 뭐 게임 끝이네. Right?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이게 심플레스트한 방법이에요 이게. Right?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시그마에 대한 적분 해주면 그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인테그럴을 먼저 해버리면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게 라그랑잔이 있었어. 그지? 근데 이런 거 넣어봐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D 시그마에다가 이거 해봐야 이거 곱하기 이거 해봐야 뭐예요? 어떤 그냥 상수 곱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It's nothing. 그렇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 텀을 없애는 거예요. 이 적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그마 인테그랄을 먼저 해. 그러면은 이게 나와. 그러면 시그마 인테그랄을 나중에 해. 그러면 이제 난 이제 킵해.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e2d 아 이걸 갖다 l0라고 그래. l0. 그러면 이게 l0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면 i L0, 이걸 S0라고 그러죠. IS0 플러스 요거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I에 뭐가 되냐 4분의 람다 시그마의 제곱. 이거는 뭐가 돼? 빼기 두 배가 있으니까 2분지 람다의 시그마 곱하기 파이 스퀘어드 뭐 이거야. 그러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육아와 인터랙션 비슷한 시그마 dot phi squared 같은 게 나왔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스탠다드한 시그마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phi만 룰은 여기서 그냥 읽어낼 수가 있죠. 하고 이게 버텍스 팩터가 뭐냐 하면은 i 곱하기 2분의 람다가 버텍스 팩터예요. Whenever 뭐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게 나오면 보텍스 벡터가 2분 마이너스 i 람다 2분의 2분지 마이너스 i 람다가 이게 보텍스 벡터야. 뭐 2분의 1까지는 뭐 내가 별로 2분의 1은 이놈 때문에 이거 그냥 i 람다라고 하는 게 좋. 하여튼 람다에 비례하는 버텍스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에 카이네틱 텀이 없어요. 그렇죠? 시그마에 카이네틱 텀이 없어요. 카이네틱 텀이 없는 놈들은 이제 프로포게이터가 트리비얼해. 옛날에 우리가 그 포인터 이거 해서 그 펑셔널 인테그랄을 하면은 시그마 스퀘어드의 개수가 뭐예요? 이게 프로포게이터야.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드의 개수가 개수분의 1이 사실은 개수분의 1이 프로포게이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4분의 람다분의 1이에요. 4분의 람다분의 i가 이게 프로포게이터. 이런 시그마의 프로포게이터는 뭐예요? 이게 4분의 람다분의 i가 그게 답이라고. 그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a 시그마 해서 2분의 1에 4분의 람다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여기서 이런 게 라그랑지안이 이런 게 있으면 뭐예요? 프로포게이터가 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a 분자 i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Right?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시그마가 시그마에 카이네틱 텀이 있으면 a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카이네틱 텀이 있으면 마이너스 d 스퀘어드 플러스 뭐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m 스퀘어드. 여기에 만약에 a가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카이네틱 텀이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m 스퀘어드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포인트, right? A가 뭐가 됐든 간에 카이네틱 텀이 있으면 A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카이네틱 텀이 없으면 그냥 그 이거의 계수가 계수분의 I가 그게 뭐예요? 어? 프로포게이터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인 적선 파이 4성 파이 스퀘어드의 파이 4성의 효과는 뭘로 리플레이스 됐느냐 하면은 시그마의 존재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됐어. 그제? 그러니까 이거의 계수는 뭘로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시그마 제곱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이 시그마 익스체인지에 의한 효과와 파이 4성의 존재의 효과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옛날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파이의 어떤 그 만약에 이것이 파이였다면 그러니까 파이의 익스체인지였다면 그럼 파이의 익스체인지는 뭘 계산하면 됐었느냐 하면은 이게 뭐였습니까? J D를 계산 DX-Y에서 JX JY가 뭐였어요? 델타 펑션일 때 이놈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을 하면 이게 뭐였어? 이게 W였어. 이게 W였어. Okay? 그래서 우리가 뭐만 보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다 똑같고 D만 뭐예요? 바뀌는 거야. D만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는 이게 P 스퀘어드 빼기 M 스퀘어드였는데 이번에는 뭐 이게 그냥 이놈이 뭘로 심플리 뭘로 바뀌는 거냐 하면은 2분지 람다로 바뀌는 거야 그냥. 어? That's the power.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원래는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였냐 여기서 p 스퀘어드 마이너스 m 스퀘어드 플러스 뭐 i 엡실론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e to d 뭐 i 어쩌고 저쩌고 했어야 됐는데 요번에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냥 훨씬 더 트리비얼한 거. 프로포게이터가 2분의 람다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모멘텀 딜리버가 여기 트래블링하는 모멘텀이 없어. 이렇게 콘스턴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고 요게 뭐냐면은 1 오버 2분지 람다로 바뀌는 거. 근데 옛날에 이제 뭘 생각하면 모멘텀이 0일 때에 생각을 해보라고 모멘텀이 0일 때에 스칼라의 경우는 뭐냐면
프로포게이터가 마이너스 m 스퀘어드였어요. 모멘텀이 0이면은. 그지? 여부에는 뭐냐면 마이너스 m 스퀘어드 대신에 2분지를 함더라고. Right? 그러니까 p가 굉장히 작다 그래요. 그럼 스몰 모멘텀 익스체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없는 거나 익스체인지 해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그때의 어떤 그 리밋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답은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m 스퀘어 쓸 때 이제 어트랙션이었으면 이거는 플러스였으면 이건 리펄전이다 이거.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냥 심플리. 그리고 그것을 이런 후바드 스트라트로비치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파이퍼 시어리의 개수가 양수면 그 결과는 뭐냐면 리펄전을 준다 그거예요. 올라이? 오케이. 리펄전을 준다.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를 하나? 지난주에 내가 non-relativistic limits을 했죠. non-relativistic limits, non-relativistic field theory. 그 theory를 해가지고 결국 뭐였어요? phi relativistic field를 e to the minus i m t 곱하기 phi non-relativistic으로 쓴 거예요. 불과한 거야. Right?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모든 에너지가 m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non-relativistic limit을 기술하는 라그랑전이 뭐가 됐었느냐면 i 이렇다 phi라고 phi 파이 논렐리티비스틱을 클리 파이라고 쓰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클리 파이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파이 스타 대가 D0 파이 마이너스 뭐 답이 어떻게 됐었나? 2m분지? 플러스? 뭐, 파이 사서. 이렇게 쓰여지겠지. 한 가지 내가 코멘트는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파이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노멀라이제이션에 자신이 없네. 왜냐면 여기 2m이 여기 있었거든. 2m이 여기 있었고 그걸 전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얻었었거든. 그래? Right? 이걸 2m을 나눠가지고 람다는 뭐냐 하면은 2m분의 1을 갖다가 이게 다 집어넣은 거야. 자기 걸로 만든 거야.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non-relativistic field theory. 근데 만약에 phi가 이게 근데 이제 이 phi의 스퀘어드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확률 밀도를 이제 이게 결국 말하자면 넘버 덴시티에 비례하는 텀이에요. 이게 확률 밀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파이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에
파이의 절대값은 스퀘어 루트로 오고 그거의 페이즈를 e to the i 시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치 p와 x가 x와 p가 ih바를 이루듯이 variable과 그의 conjugate momentum은 i 혹은 ih바에 의해서 quantized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룰에 의하면 이걸 갖다 canonical quantization 룰이라고 그러는데 이 룰에 의하면 이 rho하고 theta가 phase하고가 이런 릴레이션을 갖는다. 이게 rho인지 i인지 마이너스 i인지 내가 지금 확실치 않은데 좀 이따가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건 요 텀을 그냥 계산을 해보면 알아. 왜 그러냐면은 d0 phi라고 하는 것은 2 스퀘어 루트 rho인지 rho도 또죠. 곱하기 e to d i 시타 더하기 이거를 미분한 것은 스퀘어 루트 rho 곱하기 i 시타 도트의 e to d i 시타예요. 그러므로 i phi 대가 d0 phi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파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분지 로돗도예요. 그냥 로돗 플러스 플러스 여기다 이 곱하면 뭐예요? 이거 곱하면 이거 이건 없어지고 뭐야? 로 곱하기 시타 도트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래? Right?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시타에 보면은 로의 컨주게이트 모멘텀은 뭐야? 이걸 나가라는 게 아니라 치면은 상수네. 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뭐 할 게 없고 시타의 컨주게이트 모멘텀은 뭐야? p 오버 시타는 뭐예요? 이거는 dl d 시타 도트야. 이게 마이너스로예요. 그렇지? 맞아? 어? 이게 왜 마이너스 나왔느냐 하면 여기다가 i 곱하기 파이 대가를 곱해서 이걸 죽인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시타와 컨주게이트 모멘텀은 시타의 컨주게이트 모멘텀 마이너스 로우니까 이것이 뭐 해야 돼 이게? 이게 i여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게 다 이제 그 x와 y의 함수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i 델타 x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타와 로우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i에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넘버 덴시티고 이건 페이저입니다. 넘버 덴시티하고 페이저 사이에는 이런 캐노니컬한 관계에 있다고 말이에요. 언서튼티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페이저와 넘버 덴시티를 동시에 매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매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X와 포지션을 포지션과 모멘텀을 갖다 동시에 매주할 수 없는 것처럼 페이저와 넘버 덴시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을 내가 이제 끝내고 내가 이제 스핀 1의 퀀타이제이션 내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톤의 퀀타이제이션은 내가 디테일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 뭐 고스트 캐노니컬하게 이제 다루려고 그러면 이제
고스트 일리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펑셔널 인티그랄로 이제 트리트하게 되면 이게 파데의 포포포 테크닉이 이제 필요한데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이제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시메트리 브레이킹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이제 시메트리 브레이킹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여태까지 했던 얘기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이에요. 계산보다는 어떤 개념 위주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이전보다는 중간고사 이후가 탄탄대로다. 자, 오늘 수업 그만하겠어요.